안녕하세요.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그분과의 인터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을 뜨겁게 달릴 청춘 액션 영화 청년경찰의 박서준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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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 의자가 나을까요? 아까 얘기하신 그 의자가 나을까요? 제가 무지 존경하는 직장 상사가 한 분 계시는데 말입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우연히 그분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알지? 최고의 선택은 바로 너의 선택이야. 아, 왜 거짓말했어? 자기 어머니 닮아서 예쁘다더니 어머님이 훨씬 미인이시잖아. 난 너 보면 2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너 보면 손잡고 싶고 집에 데려가고 싶어. 안녕하세요. 청년경찰에서 기준 역할로 돌아온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쌈마이웨이에 이어서 청년경찰의 네. 아주 열혈 청춘까지 청춘의 대변자가 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영화, 어떤 캐릭터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청년경찰은 흔히들 아시는 이제 버디극이고요. 두 명의 경찰대생이 믿을 것이라고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밖에 없는 경찰대생이 실제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지? 나 X나 무식해! 이거 입으로 나올 수도 있어! 가위바위보!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못 찾아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네, 가자! 가스야! 너네 경찰 아니야. 아직 학생이야! 뭐라고! 지금까지 TV 드라마에서 박서준 씨 특유의 멜로 연기를 많이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색다른 매력을 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경찰대생 동기인 두 남자가 보여주는 우정이 네. 되게 재미있게 많이 다가갈 것 같아요. 네, 네. 네, 연기하셨을 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하늘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흡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요.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였어요. 뭔가 촬영을 하러 간다는 생각보다는 놀러 가는 기분으로 계속 찍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두 분의 아주 재미있는 우정을 바닥에 깔고 일단 그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과정들이 네. 두 분의 아주 몸고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액션 장면들이 네.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네. 쌈 마이웨이나 아니면 악의 연대기에서도 액션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네. 이 영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경찰대생들이 맨몸으로 범죄단을 맞서는 네.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만의 액션 그 특징을 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리얼리티를 살리자고 한다면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라든지 예를 들어 뭐 테이저건이라든지 실제 뭐 어떤, 경찰이 사용하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용해서 뭐라고? 얘네가 불리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만듦으로 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말은 되지 않을까라는 액션을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얘네가 액션을 한다면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리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친구의 어떤 열정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열정들이 더 기반이 돼서 액션을 보시면 아 얘네가 이만큼 절실했구나라는 것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씨 배운대로 해봐 퇴퇴. 아마 청춘 관객들은 기준과 희열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많이 공감을 할 것 같고 그 위 나이 때 관객분들은 아마도
그 성동일 배우님이 연기하신 양 교수님이 그 두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에 많이 감정이입해서 영화를 보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다 보고 나면 액션도 있고 두 남자의 우정도 있지만 아, 어떤 청춘의 특권과 매력에 관한 영화가 아닌가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딱 지금 제 나이 이 시기가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품 선택에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청춘을 바라보게 되세요? 네. 왜냐면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뭔가 나이가 들고 하면 조금 그런 역할과는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렇게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전해진다면 선택을 잘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지난 필모그래피를 통해서 배우 박서준 씨만의 개성과 매력을 캐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2015년 범죄 스릴러 영화죠. 네. 악의 연대기라는 작품을 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사건이나 최고의 수사관 지창식 반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반장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도 네,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던 게 제가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여운이 남아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워낙 중요한 역할이고 또 첫 영화에서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특별히 긴장보다는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저는 이미 반전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아, 그렇구나.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영선님이 좀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악의 연대기 인터뷰할 때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두 번 볼 수 있게 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내가 이 중간 과정을 어떻게 했을지 반전을 알고 났을 때 그 부분은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원래 이렇게 정말 반전을 이루는 어떤 장면을 찍다 보면 배우분들이 그게 되게 중요한 장면일수록 강조를 하고 네. 드러내려고 하시는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차동재는 약간 눈빛 하나를 바꾸는 걸로 그 사람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인상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신 연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이걸 내가 힘주면은 정말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힘을 많이 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선배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힘 빼라, 힘 빼라.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김진규가 아니라 차동재로 살았어요. 오로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국의 모든 여성 관객들을 대신해서 뷰티 인사이드의 멜로 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손바닥이 얼굴보다 컸는데 오늘은 얼굴이 반이나 크네. 나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한다. 이 의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오늘 엄청 연습하고 왔거든요. 그쪽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왜 꼭 오늘이에요? 네, 명실상부 지금 여성 관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슴 설레게 하는 멜로 연기를 펼치시는 주인공이 아니십니까?
지금 박서준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치면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장기 멜로 연기 이렇게 써드리고 싶거든요. 굳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사실 그 뷰티 인사이드가 정말 어려운 영화인 게 설정이 자고 일어나면 맞아요. 얼굴이 바뀌는 우진이 자기가 오래 바라보던 여자 이수와 어떻게 사랑을 이어가는가를 보여준 판타지 멜로 영화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수와 첫 데이트에 성공하게 되는 우진을 연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 막 첫 데이트 할 때 설렘, 떨림, 막 그리고 되게 정성스러운 마음 같은 걸 잘 연기해 주시는 게 정말 포인트였는데. 뷰티 인사이드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찍고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으면 이 앞에 선배님들이 한 걸 받아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연애의 시작점에 있다 보니까 제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쵸. 뒤에가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그쵸.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앞에 딱 이 처음 출발을 정말 잘 해야 뒤에까지 쭉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솔직하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아니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모니터링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네, 왜냐면 앞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어떤 파트는 어떤 설레임과 풋풋함과 매일 얼굴이 바뀌는 그런 우진이가 본인을 바라봤을 때 엄청난 그런 큰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다가가고 싶은 여자가 생긴 건데 그럼 얼마나 큰 풋풋함과 설레임이고 내 존재를 어떻게 잘 감춰야 되며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많은 고민이 막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저는 무조건 연기를 할 때 저로서 출발을 해요. 내가 처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우진이라는 설정이 있는 인물이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님이랑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쨌든 전체의 그림을 보시는 분이고 저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배우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그거였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한 사람으로 보이게 연출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저 역시도 질문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뭐 얘가 우진이면 비슷한 앵글을 사용함으로써 보여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중압감을 많이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밌었던 게 제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쵸. 내가 어떻게 표현하든 뒤로 가면 이제 이분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든 팔로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열어놓고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효주 씨와도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이런 작품에 또 출연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있기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설정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관객분들이 이미 박서준 씨한테서 많은 매력을 캐치하셨겠지만 이런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다. 관객들이 이걸 꼭 캐치해줬으면 좋겠다. 내게서 이렇게 바라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제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배우로서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욕심이고요.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리TV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 골라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작품이죠?
라는 네, 네. 작품인데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표현 방식이었던 것 같아서 거기서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와. 그리고 그 장면에서 저는 눈물 콧물 다 쏟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너무 진실한 고민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잘 해주셔서 제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건가요? 기다리셨습니까? 네. 빰빠라밤. 와. 네, 오늘 TV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툼하죠? 와. 네. 많다. 많죠? 와. 아, 근데 요새 와,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셔가지고 틀어보실 네. 시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어제도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유료 결제해가지고요. 아, 네. 앞으로는 이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유용하게 잘 쓰이시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올레 TV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린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나한테는 언제 이 기회가 올까라는 기대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청년경찰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네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극장으로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더운 여름 유쾌, 상쾌, 통쾌하게 여러분들의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많이 많이 극장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